서울 양천구와 구로구에서 온수를 공급하는 가압장이 작동을 멈춰 3만 7천여 세대의 온수와 난방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밤새 추위에 떨었습니다. 충북에서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안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스팔트 위로 수증기가 자욱하고 소방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 가압 펌프장 밸브가 파손되면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가압 펌프장 안에 밸브를 수리하던 중 사고가 난 겁니다. 이곳 가압 펌프장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 따뜻한 물을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소방대원 등 140여 명이 투입됐지만 복구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서울 양천구와 구로구 일대 아파트 3만 7천여 세대의 난방과 온수도 끊겨 주민들이 밤새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전혀 따뜻한 물 안 나오고 찬물만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이 좀 걱정인 게 출근할 때 좀 더 씻고 나가야 되는데. 서울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오늘 오후까지 복구 작업을 마무리해 난방과 온수 공급을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충북 보은군 삼승면에서는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약 30분 만에 꺼졌지만 집에 있던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대전 대덕구 신대동 호남 고속도로에서는 25톤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과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